질환이 없는 분들을 과잉 진료해서 더 고가의 시술들을 강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최근에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벤션 영상의학 전문의 김건우입니다. 오늘은 그 환자분이 보내주신 저희 병원 후기 중에서 하나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발바닥 따가움과 다리 저림이 있어서 병원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검사 후에 상담실장이 배나실 시술을 해야 된다면서 1,00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랬는데 친구가 다른 곳에서 검사해보는 게 좋다고, 그래서 열심히 검색해보고는 형이 좋은 땡땡병원으로 오게 됐어요.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시더니 지술할 정맥이 없다는 거예요. 띠로리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이라는 지술비에 한숨. 그리고 정맥순환제랑 압박스타킹 처방을 주셨고, 약 먹어보고 차도가 없으면 신경통 쪽 다른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경통 쪽 치료를 받고 계시고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한 분은 아니고 진단을 오셔서 저희가 하지정맥류가 없다고 확인시켜드렸고, 다른 병원에서 1,000만 원짜리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안심하고 기뻐하시면서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정맥류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 개인이 들고 있는 사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치료비가 고가인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치료비에 그 제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뭐 100만 원, 200만 원에서부터 어떤 병원은 1,000만 원까지 여러 가지로 범위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질환이 없는 분들을 과잉 진료해서 더 고가인 시술들을 종용하게 되는, 환자분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최근에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기준은 일단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똑바로 선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혈류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1초 이상 아래로 향하는 혈류가 발견되었을 때 그 혈관을 하지정맥류라고 하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서 저희가 동영상이나 아니면 소리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소리가 끊기는 소리, 지금과 같이 이렇게 끊기는 소리가 들릴 때는 역류가 없는, 판막이 정상 작동하는 정상 혈관이 되겠고요. 또한 지금처럼 길게 소리가 늘어지는 이런 역류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하지정맥류 혈관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저 또한 추천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따라서 조금 더 과잉 진단이나 오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초음파 진단을 보실 수 있는 전문의에게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과잉 치료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진단이 되고 나면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정맥류도 1기에서는 약물과 스타킹만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맥순환 보조제를 드시고 압박스타킹을 신고 계속 운동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운동법을 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오셔서 증상이 호전되는 거나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서 역류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을 안 받으셔도 되겠고요. 호전이 되지 않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는다든지 피부까지 이상이 온다든지 혈관이 많이 늘어지고 밤에 쥐나는 증상이 심하다든지 그러한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정확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병원을 고를 때 여러 가지 뭐 고려하시는 게 있겠지만, 하지정맥류 치료가 현재 배나실과 클라리베인처럼 혈관 내 치료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즉 인터벤션 치료에 전문화되어 있는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의사나 혹은 다른 혈관 쪽 전문의가 있는 그러한 병원에서 일단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수술 범위가 너무 크다든지 한쪽만 불편한데 양쪽 다 하라고 하든지, 혈관이 우리 몸에 4개가 있는데 4군데 다 하라고 하든지, 너무 고가의 치료를 뭐 1,000만 원 이상 부른다든지 하는 병원에서는 물론 이제 치료를 받으셔도 되지만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